쇼핑을 해야 돼요. 오! 오! 쇼핑! 뉴트로가 뭐예요? 레트로 약간 옛날 막 큰 통 큰 바지 막 이런 거. 여기 예시가 있구만. 아 있네. 또 그런 것만이 오! 레트로는 아니지. 이게 뉴트로? 이런 거 이런 거. 아 이런 느낌. 레트로인데 뉴. 야 이런 거 이런 거. 영국 남자 이런 거 있지. 와. 어 괜찮은데? 저희 딱 이런 느낌. 느낌? 이런 느낌 것도 같아요. 괜찮다. 저희 딱 이런 느낌 가는 것 같아요. 아 이런 거 이런 거 시크하잖아. 이런 거. 와 진짜 옛날인데 이거. 이런 오 이런 것도 괜찮아. 와 이제 이런 거. 차를 타러 차를 타고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보시죠. Let's go. Let's go. 10년을 wait. 어 시원해. 이거야. 우와 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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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오 강아지. 오. 아 경찰차다. 오 진 선배님 버스다. 와 사람 구경하는 거 재밌다. 일단 눈치를 보면 안 돼. 쇼핑할 때 남의 눈치는 보는 게 아니야. 그건 저도 공감합니다. 남의 눈치는 보는 게 아니야. 남이 무슨 뭐 어? 이것도 많이 들었는데 내가 봤을 때 너무 예쁘고 난 잘 맞고 난 이거 사고 싶어. 이게 얼마 되면 2천 원이면 2천만 원이면 난 사고 싶어. 사는 거야. 근데 그런 옆에서 눈치 주는 사람 있으면 진짜 무시해야 돼요. 근데 솔직히 나는 뭘 사든 애들이 다 옆에서 그래. 그거 맞아. 난 뭘 사든 애들 진짜. 근데 제가 얘기해놓고 종성한테 자주 그래요. 그렇긴 해요. 다들 재형한테 좀 그렇긴 근데 그거는 근데 난 진짜 신경 안 써. 친구 난 누가 옆에서 뭐 하든 사고 싶어. 재형도 난 진짜 신경 안 써. 저는 사고 싶은 옷은 진짜 많은데 막상 이제 옷을 사면은 세시도 하잖아요. 아니 보관할 데가 없어. 미니멀 라이프? 맨 아빠가 연습실 데려다 주는 아 여기 맞아요. 역삼 맞잖아요 여기. 오 맞네. 맞아요 맞아요 여기. 그쵸? 맞아요 맞아요 여기 여기 지금 바뀌었다. 여기였어요 여기. 이쯤에 있는데? 오 저기다! 아 저기네. 예 맞아요. 어 진짜네. 나 처음에 역삼 연습실 갈 때 어딘지 몰라서 저기 저 유리 지하철로 들어갔었는데. 와 여기. 어 나 여기 아는데. 말씀드린 순간 저희 연습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순간 저희 연습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 데뷔했을 때 여기서 맞아요. 있었어요. 저기 토마토 도시락 있어요 저기. 여기로 저기, 올라가면 토메이르 도시락. 감칠맛이 왜 감칠맛인 줄 알아? 감칠 수가 없어서 감칠맛이. 와. 동편집. 도도도도통 편집. 토마토에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세계 원료 3대 성분이 감칠맛. 어, 그러면 약간 오늘 과일색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그러면 형 토마토를 입혀줄게요. 토마토 도시락 문 닫았는데. 어, 오늘 감 진짜 죽었다. 큰일 났다. 이번 편 저쪽 팀에 맡기겠습니다. 야 정원이 이런 거 귀여운데. 야 정원이 이런 거 어때? 불안한데? 야 벌써 불안한데? 야 내가 진짜 완전 튀게 한번 입혀줄게. 형 후드티 싫죠? 나 후드티 진짜 싫어. 오케이 오케이. 어 이런 거 입혀줘야겠다.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정원아. 에? 이거다. 정원 어때? 정원 이거 어때? 좋은데요? 아 괜찮지? 아 진짜 괜찮지? 이거 입으면 그냥 바로 가는 거야. 제이크 형 이런 거 어때요? 오야 좋은데? 오야 그렇죠? 나쁘지 않은데? 약간 이런 거 좋다. 제이크 형 참고로 이거 화보예요. 화보. 오케이 화보예요. 형 지금 입고 있는 거 중에서 입을 거 있어요? 나 신발이나 그런 신발? 건가? 신발만? 오케이 그런 거 말해줘야 돼요. 네. 아 근데 이거 내 스타일대로 보게 되니까 약간 그거다. 뭔지 알지? 예. 네. 형 제가 그 귀엽게 입혀줘도 돼요? 안돼 안돼 나 무조건 시크. 형 도전해봐요. 야 우리 무조건 시크로 가자. 시크? 어허. 나 진짜 안 어울린다. 어? 이거 여기다 주머니에다가 괜찮다. 요거야 여기다가 이렇게. 저 진짜 안 어울려 저랑. 아니 이건 저 옷에 어두운 쪽으로 가면은 맞아요. 조금 맞아요. 조금. 근데 그거 아닌 것 같아.
아니야, 이거 살 거니까 괜찮아. 야, 선우야, 이거 한번 봐, 대박. 내가 봤을 때 이게 맞는 것 같거든? 그냥 좀 누런기도 그냥. 근데 그거 그 전에 약간... 얘가 뭘 하나 꽂은데. 어떡하지? 아, 이거 꽂으면 될 거야? 에요, 아마. 근데 이거 어떻게 고치겠는 거지? 그걸 힘으로 했어? 장사네, 아주 장사야. 잠깐만. 됐다. 아, 됐다. 아, 다행이다. 약간 이런 것도 나쁘진 않은데. 아, 어떡하지? 이거 괜찮은데? 마시티. 이거 진짜 예쁘다. 이거 파트너 바꿀래요? 왜? 이거 약간 제이크 형 취향이 저랑 비슷해갖고. 야, 정원이가 파트너 바꾸고 싶대. 에이, 안 되지. 안 돼, 정원. 오케이, 형 노력해볼게요. 나 시크하게 입혀줘. 오케이. 꽤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센스가. 이게 화보니까 약간 좀 얼굴에 붙이는 느낌. 제이크 형은 스마일만큼 좋아하지. 스마일 괜찮네. 노란색 있으니까. 서품도 있어야 돼요. 서품 딱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핸드폰 플래시를 켜가지고 화보처럼 찍는 거. 일단 이거는 있으니까. 3만 원 남았어요. 떡볶이 먹고 가야지. 어? 성훈이 형. 어? 그냥 남는 걸로 떡볶이나 먹을래? 저 5만 원 남았는데. 어. 저 3만 원 남았어. 떡볶이 먹고 싶어. 잠깐만. 벌써 25만 원이야. 망했다. 이거 돼요? 39만 9천 원이야. 지금 얼마나 남았어? 지금 이거 제이크 얼마 남았어요? 나? 14,000원. 14,000원? 니키 얼마 남았어? 저 3만원. 떡볶이 먹을 값. 형은 9만원 떠요. 지금 54만원인데? 54만원? 빼야 될 것 같은데? 살아보지도 않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 야, 니가 미애 좋아하냐? 니가 미애 좋아. 아니, 니가 네가 향수기 좋아하냐? 야, 향수기 내 거야. 네가 향수기, 향수기. 네가 향수기 좋아하냐? 습니다. 저희 밥 먹으러 가실게요.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출발. Let's go.